아, 멘트를 해야겠어요. 멘트를 해야지 목이 좀 이제 좀 잠긴 게 좀 풀릴 것 같아서. 네. 방금 들으셨던 노래와 그 전 노래는 좀 걸을까요라는 노래였고요. 방금 들으신 전 노래는 10월 14일에 제가 보컬로 참여했던 노래예요. 이 밤을 넘어서 너에게 갈게라는 노래인데,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이드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를 이미 완성된 곡을 왜 나한테 보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정혜일님이라는 아티스트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엄청 목소리 좋으신 예쁘신 분 계시잖아요. 근데 그분이 너무 예쁘게 이 노래를 불러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그러면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, 저 이것보다 못 부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직접 부르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다가 아, 이게 제가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부르게 됐었는데, 이 노래도 상당히 예쁘잖아요, 멜로디 자체가.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좀 춥네요. 여러분 혹시 안 추우신가요? 여기가 조금 단차가 좀 있어서 추워서 계속 목이 이게 계속 부들부들. 절대 떨리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제가 이제 그 무대 공포증을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상태라서 떨리는 건 아닌데, 이게 추워서 조금 제가 이렇게 손이 시렵고 목이 이렇게 시렵네요. 네. 제가 이런 거는 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제가 딱 왜 웃으시죠? 변명이라고 얘기하는 웃으시는 것 같은데, 아까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목 감기가 상당히 이게 심하게 찾아와서, 제가 어제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또 약까지 잘 챙겨 먹은 다음에 오늘 일어났는데 조금 낫더라고요, 어제보다는. 네,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또 계속 오만 같은 게 이게 조금씩 오는 것 같아서 요거를 얼른 다음 노래들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. 다음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